구티에레스가 수비 때는 풀백에 있는 건 똑같은데 이번 시즌은 여기 있는 사비우가 측면 채널을 가져가고 미겔 구티에레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가요. 아, 그러니까 그럼, 약간 위치상의 변화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뭐 쉽게 와닿는 표현을 쓰자면 공격형 미드필더가 된 거죠. 이제 아, 풀백이 아니고 이성 공격형 미드필더. 네. 자, 오늘도 우리 개눈깔. 네, 개눈깔. 리얼 개눈깔. 네. 리얼 개눈깔 왔습니다. 아니 좀 어떠세요? 주변에서 이제 히든풋볼 나오시고 네네. 그런지 뭐 개눈깔이다 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제 지인들도 약간 피드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 제가 이 토요일날 지로나 경기를 중계를 했거든요. 네. 지로나 경기를 중계하는데 이제 중계하시니까 알잖아요. 이게 이 영화에 꼭꼭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조에서 PD님이 코치님 채팅창에 장 코치의 근훈이다라고. 올라왔다고. 아, 거기 쿠팡 플레이 채팅창에 네, 채팅창에 올라왔다고 네. 제가 하기 전에 피디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아, 요새 개눈깔로 통하고 있다고. 장코치 근원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뭐 개눈깔인데 이제 개쩌는 눈깔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개쩌는 눈깔 좋은데요? 네, 개쩌는 눈깔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개쩌는 눈깔. 아, 장현 코치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지로나 어떤 팀이냐? 네. 사실 이제 백승호 선수가 뛰었었던 팀이라는 건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랑 마찬가지로 카탈루냐 쪽을 이제 연고로 삼는 구단인 건 알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지로나가 사실 지난 시즌에도 괜찮았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클럽들 있잖아요. 한 시즌 반짝,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내려갔고 이런 클럽인데 지로나는 지난 시즌이 반짝이 아니었다는 게 올 시즌에도 지금 엄청 잘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뭐 38라운드까지 가봐야 되는 게 축구긴 하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로나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아무래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보통 팀이 잘 나가면 핵심 선수들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아무래도 감독에 대한 언급이 먼저 네.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네네네. 제가 아스날을 좋아하는 게 미켈 아르테타라는 사람한테 쉽게 얘기해서 약간 코치 입장에서 반해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이제 반했어요. 이 미첼 감독한테. 미첼. 네. 사실 이제 그 라리가에 미첼이 많아요. 네네네. 예전에 이제 그 말라가 강등시킨 미첼도 있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미첼은 어떻게 보면 좀 라이오 바이카노 색깔이 굉장히 좀 네. 짙었었던 감독인데 지금은 네네. 이제 우에스카 거쳐가지고 네. 이 지로나 지금 지휘봉을 잡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로나 경기를 지난 시즌에 좀 중계를 하면서 이 팀 되게 매력적인 팀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약간 미첼 감독의 전체적인 스타일 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타일을 설명하려면은 이 사람의 약간 배경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라이오 바예카노의 연고지인 바예카스, 바예카스에서 선수 생활도 굉장히 오래했고 300경기 넘게 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레전드죠. 예, 네, 300경기 넘게 뛰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1부 리그 저 영주형인가요? 재밌는 네? 게 뭐냐면 아 그래요? 네, 이거 영주형 말투인데 아 그래요? 네. 아 이번에 배가지고 흡수됐나 보네. 아 네, 네. 이어지죠. 아 라리가라서 전염됐나 보다. 네. 어쨌든가 이게 그럼 흥미로운 게 뭐냐면 네. 흥미로운 게 뭐냐면 네, 네.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1부 리그 감독들 중에는 거의 없는 경력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라이오바예카노에서 유소년 아카데미 디렉터로 7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키워내는 네. 그런 직책을 얻었었구나. 그러니까 디렉터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1부 리그 감독하는 사람이 유소년 아카데미 디렉터를 한다? 그리고 이걸 7년을 했다? 거의 없는 경우. 제가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없는 경우고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라이오바예카노라는 팀의 이 게임 모델을 엄청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그 구단의 철학 같은 걸 네. 완전히 뭐 거의 뭐 흡수하고 네. 본인이 느끼고 선수로 뛰었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그러면은 게임 모델, 게임 철학이 아니 혹은 라이오바예카노의 철학이 뭐냐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가 파코 MS 감독이 뭐 라리가 오래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그냥 그 미친 공격 축구. 그때 이제 남자 팀으로 네. 불렸었던 라이오 네. 시절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팀의 경우에는 공 가지고 공격할 때만 남자의 팀인 게 아니고 수비할 때도 남자의 팀이에요. 그냥 무조건 압박이거든요. 압박. 그러니까 등 뒤는 고려하지 않아요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성적 같은 경우는 좀 업앤다운이 심했었는데 아무튼 그 1군 팀 게임 모델이 이제 아카데미까지 내려와서. 전개가 됐는데 그거를 총괄했던 관장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라이오바예카노 시절로 보면은 거의 그거랑 동일한 거죠. 본인의 게임 모델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우에스카로 넘어갔고 우에스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축구를 했다가 1부 리그 와서 계속해서 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승격 왕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스페인에서. 왜냐면 라이오바예카노 승격시켰고 그 다음에 우에스카 승격시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로나까지 승격시켰고 근데 이제
지로나랑 아 지로나 전에 이제 라이오바에카노랑 우에스카에선 다 승격시키고 첫 시즌에 경질당했어요. 예, 네, 제가 그때 우에스카 경기를 레알레 아레나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소시에다드랑 경기였는데 그때 0대0으로 이제 비기긴 네네.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보면서도 전체적인 스타일 자체는 되게 공격지향적인 부분에 많이 맞춰져 있구나라고 느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어찌 보면 하부리그에서 올라온 팀이 그렇게 축구하다가 물 먹고 내려간 게 라리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쵸, 프리미어리그도 많죠. 있고 뭐 세리에 분데스리가 다 있는 것처럼 네. 좀 약간 그런 비슷한 유형이 아니었나. 예. 네. 그리고 특히 라이오바에카노 스타일을 고수하는 감독이었다 보니까 그게 더 심했던 거죠. 제가 최근에 이 다진이랑 이 사람이 길게 좀 인터뷰한 걸쭉 봤는데, 그거 보고 반한 거거든요. 그거 보고 반했는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에스카가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본인도 약간 재고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조금 변화의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이제 그래서 감독들이랑 좀 교류를 하고 훈련하는 것도 보러 가고 했는데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중에 이제 두 명을 또 구체적으로 집어서 언급을 했거든요. 한 명이 이제 아틀레티코 시메오네고 한 명이 이제 줄렌 로페테기. 아, 예. 로페테기. 예. 로페테기랑은 본인이 얘기할 굉장히 원래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여서 친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두명 감독의 훈련을 많이 보고 거기서 이제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특히 조금 영감을 많이 많이 배우려고 했다 이렇게 받았다. 얘기를 뭐 하더라고요. 시메오네 수비면 네. 뭐 과거에 비해서 뭐 약간 떨어졌다고 한들 뭐 그게 어디 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압박 일변도의 수비였다면은 이제는 약간 블록을 갖춰놓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미디엄 블록, 로우 블록해서 역습을 가는 것에도 조금은 이제 개안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일단 지로나가 지난 시즌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선수 구성 폭도 이제 좀 변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로드리고 리켈메나, 로메오도 이제 뭐 바르셀로나로 갔고, 그리고 뭐 이제 카스테야노스 같은 자원들도 빠졌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자원들이 그래도 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성적이 나오는 거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뭐 말씀해주신 이 핵심 선수들이 꽤 많이 이탈했거든요. 뭐 로드리고 리케메의 경우에는 지금 아틀레티코 가서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카스테야노스는 라치오 갔고, 그다음에 뭐 오리올 로메오의 경우에 바르셀로나 갔고, 그래서 거의 이 팀들에 가서는 이 선수들이 완전히 100% 주전은 아니지만 지로나에서만큼은 확실한 그쵸. 주전이었거든요. 부박이 여사니까. 예, 그래서 시즌 전만 하더라도 사실 좀 우려가 많았죠. 아, 이거 완전히 딱 그거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공격수 한명싹 빼고, 미드필더 한명막싹 빼고, 빠지고. 측면 하나 싹 그쵸. 빼고, 예, 그래가지고 우려가 많았고, 저도 조금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쉽지 않겠네 했는데, 아, 근데 이거는 뭐 쓸데가 없는 걱정이었다. 지금 이제 새롭게 합류한 자원들 보면 이제 사비오 선수 있고 블린트 있고 뭐 보브비크 같은 자원들도 또 있고. 그러니까 이 저희 히든풋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장코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그 게임 모델. 그러니까 이게 좀 확고하게 구축이 됐기 때문에 주전 자원들 이탈이 있었어도 새로운 자원들이 이거에 뭐 적응을 하면서 팀이 잘 굴러간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렇게도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 게임 모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항상 이제 진화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원칙이 있고 하위 원칙이 있는데 매 경기 그러니까 매 경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하위 원칙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상위 원칙은 그대로 있고. 기본 틀은 잡고 가되 세부적인 걸좀 변화를 준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수 영입이 있을 경우에도 선수의 특성에 따라서 하위 원칙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럼 지로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잘된 팀이다. 그리고 되려 지금 이번 시즌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선수를 완전히 1대1의 대체 개념으로 봐서 아 얘가 얘보다 낫기 때문에 얘가 왔기 때문에 더 지금 잘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11명의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조합으로 보는 거죠. 얘가 나가고 얘가 들어오니까 조합 과정에서 더 좋은 조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또 오늘 간의 수공으로 또 준비를 했거든요. 이 작전판. 저희 히든풋볼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지만 뭐 영상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자, 지로나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전술을 쓰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로나를 일단 얘기를 하자면은 수비 국면에서는 제가 주황색으로 맞춰서 놨거든요. 주황색으로 맞춰서 놔서 4-4-2로 경기를 해요, 지로나가. 4-4-2. 수비 블록을 구성할 때는 4-4-2로 하는데 이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지난 시즌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지난 시즌의 경우에는 이제 4-1-4-1 혹은 4-3-3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오리올 로메로가 있었어요. 미첼 감독 같은 경우가 언급을 굉장히 자주 하더라고요. 강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오리올 로메루는
수비 블록을 구성했을 경우에 수비력이 극강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립볼 상황에서 공이 뭐 그래서 공중볼이 오거나 했을 때도 여기서 누구의 공도 아닐 때 경합을 해서 따야 되는 상황에서 극강이다.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 로메우라는 선수가 어쨌든 네. 강점이 좀 있고 라마시아 출신이지만 볼을 그렇게 잘 찬다는 느낌은 네. 아니거든요. 약간 되려 뭐라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쓸어본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터프하고. 예. 그러다 특히 이제 또 아시겠지만 EPL 가서 올해 굴러 먹었잖아요. 아, 그쵸. 소튼에서 또 예. 있었으니까. 사우스햄튼에서 워낙 또 호이비에르랑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강인함이 있고 뭐다그 스페인 쪽 해설자 한명 이러더라고. 와, 내가 중계하는데 경합하는 거 봤는데 뭐 쿤데였나 부딪혔는데 움직이지도 않는다고 꿈쩍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미첼 감독이 얘기한 게 뭐냐면 로메우가 있었을 때는 블록을 형성해서 이제 수비한 다음에 역습하는 걸좀더 많이 가져갔는데 로메우가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걸할 수가 없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좀 수비 형태를 바꿨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에 일환으로 이제 4-1-4-1이 아니고 4-4-2로 수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앙 지역에 기존에 이제 한 명의 원볼란테가 아니라 뭐 상황에 따라서 두 명이 수비에 또 네. 가담하는. 네. 근데 이제 사실 핵심적인 거는 이 수비 블록 변화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공격할 때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로나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수비할 때는 4-4-2인데 공격할 때는 4-4-2가 아니고 보통은 이 왼쪽 풀백 자리에 이제 미겔 구티에레스가 나오는데 미겔 구티에레스 같은 경우가 전진을 해요. 전진을 해서 백3가 남고 그리고 미겔 구티에레스 같은 경우가 이번 시즌 이제 특이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지난 시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백4였다가 이제 3백이 되긴 했는데 지난 시즌의 경우는 이 선수가 원래 풀백이고 윙백이다 네. 보니까 측면으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좀 네, 직선적으로. 그리고 로드리고 리켈메가 왼쪽 윙에 있다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프스페이스 채널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3-4-3 혹은 3-2-5로 경기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이렇게 상대 1선이 있으면은 아예 위쪽으로 다 올라가면서. 네, 3-2-5로 경기하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포지를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경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시즌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구티에레스가 수비 때는 풀백에 있는 건 똑같은데 이번 시즌은 여기 있는 사비우가 측면 채널을 가져가고 미겔 구티에레스가 하프스페이스로 가요. 아, 그럼 그러니까 약간 위치상의 변화네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뭐 쉽게 와닿는 표현을 쓰자면 공격형 미드필더가 된 거죠. 이제 풀백이 아, 아니고 이성 윙백이 아니고. 공격형 미드필더. 예, 그래서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과 이 백라인 사이에서 움직이는 선수가 됐고 근데 또 이게 뭐냐면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 선수가 저는 그냥 풀백 윙백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요새 흔히 많이 쓰는 표현은 축구 도사예요. 아, 약간 그 네. 축구 도사 느낌. 예, 축구 도사 느낌이어서 여기서 이제 왔을 때 여기서도 플레이도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제가 중계 스토리도 라본하로 크로스 올렸는데 네. 그냥 뭐 근데 이게 뭐 까오잡으려고 한게 아니고 진짜 크로스가 정확하게 가서 또 헤딩 슈팅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레벨의 선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공간 라인과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하고 이제 공 같은 경우가 있을 때 미드필더가 압박을 받게 되면은 미드필더가 압박을 받았을 때 반라인 정도 내려와서 여기서 순간적으로 2대1 수적 우위 만들어서 플레이하는 경우도 굉장히 능하고 저번에 알레티 전술 설명하실 때도 언급하셨던 수적 우위. 네. 그리고 이제 지로나의 경우에는 이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중한 명이 이제 양엘 에레라 거든요. 그래서 에레라의 경우에는 애는 이제 포지셔널하게 여기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있기보다는 이제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위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공이 이래서 백라인에 있으면은 에레라가 올라가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교대돼서 스위칭 돼서 구티에레스가 와서 여기서 공을 잡고 또 플레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사실상 지금 미겔이 하고 있는 역할 자체는 단순하게 풀백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프스페이스 공략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 지역으로 내려오는 중앙 미드필더 역할까지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수비 때는 풀백이 맞아요. 근데 공격 때는 솔직히 말해서 딱히 정의를 하기가 힘들어요. 아, 어느 포지션에서 뛰고 예. 네. 있다. 그러니까 쉽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이 심지어 오른쪽 경기장 절반 나눴을 때 오른쪽에 있어도 공 주변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움직여요. 공 주변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여기 같은 경우에 공이 여기 알렉스 가르시아에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마크를 오고
측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서포트가 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공이 있는 쪽에서 완전히 패스라인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다 끌어맞춰서. 그렇게 되면 여기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수적구위까지 또 가져가는 경우밖에 있어요. 아, 받아주고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도 네. 많구나. 이러면은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상대팀은 지역방어잖아요. 네. 여기가 백라인 지역방어인데 경기장 절반으로 나눴을 때 반대쪽으로 와버리게 되면은 지역방어를 고수하려면 여기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방어의 맹점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맨마킹 형식으로 붙게 되면은 이제 이 선수가 좀 이제 따라가는 그림이 나올 텐데, 그게 아니고 지역 방어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그러니까 그 위치로 고수해야 된다라는 점을 미겔이 계속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공간이 저희가 나눠놓지는 않았지만 바둑판처럼 배열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지역방어라는 건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그선 안에서 야 너가 이 공간 수비해, 내가 이 공간 수비할게 돼 있는 건데 그럼 거꾸로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칸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내 공간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대인방어라면 문제가 뭐예요? 아, 사이드 자원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 이 공간을 제3의 선수가 완전히 프리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방어의 맹점이 있는데 이제 이 구티에레스 같은 경우가 그 맹점을 활용해서 공이 있는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수적 우위를 가져간다. 그리고 그 말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각형 혹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구성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미드필더 진영에서도 이 선수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여기는 턱도 바뀌었잖아요. 최전방 공격수. 그럼 최전방 공격수 역할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점이 좀 있나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9번 공격수인가 골로여 줘야 되는 공격수인 거는 제가 봤을 땐 변함이 딱히 없어요. 동일해요. 근데 도보비크의 경우는 이 가스테야노스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점은 확실히 뭐냐면은 등을 지고 플레이가 훨씬 포스 좋더라고요. 플레이나 뭐 이런 부분이 된다. 이거 포스트 플레이 하면은 보통은 이제 공중볼 오는 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공중볼 왔을 때 이제 따내고 뭐 이래서 루카쿠라든지 뭐 연계해주고 뭐 들어가고. 케인 초창기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게 아니고 발로 공이 왔을 때 등을 지고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 박스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는데 거기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도 등을 지고 공을 잡고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하는 3자에게 공을 내줘서 3자가 피니싱할 수 있게끔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 스트라이커들한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동목이잖아요. 버텨주고 이선 자원들이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창출을 하면 그걸 이제 동료 선수들이 좀 마무리하는 그런 패턴.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도브비크는 지금 제 역할을 좀다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제 생각에는 120%. 그러니까 도보비크랑 이제 오른쪽 측면에 나오는 치강코프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제 둘다 우크라이나 네. 선수인데 이제 두 선수 다 지로나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 때문에 선수 소유권을 50%만 사는 형태로 이제 둘다 영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로나 입장에서는 돈을 어느 정도 세이브하면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할수 있는 건데 두 선수 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스테야노스의 공백이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물론 뭐 시즌 기니까 끝까지 봐야 되는 건 맞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는 득점으로나 방금 말씀드렸던 득점이 아니더라도 팀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봤을 때는 크게 아쉬움이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전방 자원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이 왼쪽 측면에 있는 사비우 선수입니다. 사비우. 예. 사비우 같은 경우가 제가 통계치를 한 2주 전에 봤었는데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은 비니시우스랑 제 루카스 보예였나? 그둘 빼고는 경기당 드리블이 제일 많았거든요. 경기당 3.3개였나? 그랬는데 왼발잡이에요. 일단은 왼발잡이고 공 가졌을 때 이제 왼발잡이로 왼쪽 측면에 있다 보니까 드리블 돌파는 약간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양자택일 있잖아요. 여기서 안으로 갈지 아니면은 엔드라인으로 갈지인데 엔드라인으로 갈때 훨씬 더 위협적이긴 조금 해요. 더 직선적인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좀 클래식한 윙어처럼 뛸 때. 요새 사실은 좀 보기 힘든 그쵸. 와이드맨인 거죠. 와이드맨인데 성공률 일단 너무 좋아요. 네. 성공률이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가 보통은 상대가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5백이 거의 없으니까 백포를 많이 세니까. 보통은 백포다 보니까 이제 좌우포 가져갔을 경우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5대 여기서 5대 4의 4. 수적 우위가 있고 그러면서 보통은 안쪽에 수비가 먼저 좁혀 있어요. 이 미겔 구티에레스 때문에 센터백과 풀백이 좁혀 있다가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한테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주어지거든요. 앞쪽에 이제 배후 공간이 뻥 뚫리니까. 만약에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으면은 등을 지고 자꾸 공을 잡게 돼요. 그러면서 1대1 할 수가 없는데 이 장치로 인해서 보통은 풀백이 좁혀 있고 공이 왔을 때 앞을 보고 잡고 그러면서 이제 1대1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오는데 아.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그 패턴은 단조로울 수는 있죠. 엔드라인으로 많이 가니까. 근데 이제 이점은 뭐냐면은 최근 축구를 보게 되면은 거의 1대1이 좋은 선수한테 1대1이 아니고 더블팀이 와요. 그쵸. 예, 2대1이 오는데 이거는 뭐 프리미어리그로 치자면 마르티넬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엔드라인 쪽으로 많이 가는 선수들한테 이점이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더블팀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 왜냐면은 얘는 어차피 엔드라인으로 가니까 그냥 결국엔 뭐예요? 그냥 1대1의 연장선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흔히 얘기하는 알고도 못 막는 플레이가 그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드라인 쪽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일단은 뭐 미첼 감독이 얘기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나이 때 브라질 선수들을 생각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막 헛다리 하고 네. 뭐 눈요깃거리로 되게 좀 화려한 네. 플레이가 네. 위주가 되고 즐거운데 사실 근데 실효성은 조금 네. 네. 조금 떨어지고 근데 이제 미첼 감독은 사비오를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시장이 없는 선수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약간 겉멋부리고 막 이런 거 없다. 네, 그 나이 때에 이 나이 때에 브라질 선수인 것을 감안하면은 시장이 없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 훈련 중에도 요구하고 선수랑 이제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간 이 조건을 감안했을 때 좀 특별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 지로나가 올 시즌에 잘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그런 게임 모델을 구현하고 나간 선수의 빈자리를 잘 채웠기 때문도 있지만 이 좌측 라인에서 영향력이 되게 좀 좋다고 봐야겠네요. 네. 미겔 구티에레스랑 뭐 이사비우 같은 경우 굉장히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오른쪽 측면의 경우에는 이 얀쿠토 혹은 치강쿠포가 거의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이제 두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특성이 다른데 뭐 치강쿠포는 이제 왼발잡이로 오른쪽에 나오다 보니까 역발로 예, 상대가 내려앉아 있을 경우에 조금 더 힘을 더 발휘해요. 이제 특히 박스 근처까지 내려앉아 있을 때 이번에 라요랑 경기할 때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이제 내려앉아 있게 되면은 정발로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공을 가졌을 때 여기서 대각선 안쪽을 보고 여기서 계속해서 3자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비랑 수비 사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치강쿠프의 경우에는 이제 왼발잡이로 오른쪽 윙백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게 꽤 잘 되는 편이고 그리고 본인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뭐 에레라가 한 라인 더 올라와서 활용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반면에 이제 양쿠투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잡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수비 라인이 조금 더 높을 경우에 오른쪽 측면에서 뭐 쉽게 얘기하면 사비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에 양쿠토가 나오면 사비우처럼 네. 직선적인 플레이를 좀 네. 위주로 가져가고 네. 그리고 조금 더 드리블보다는 얼리 크로스나 크로스가 좀 더 많아요. 양쿠토의 경우 그러면은 이거는 사비우랑은 약간 플레이 스타일상의 네.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네. 좌우 옵션이 약간 다른 유형이 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측면에 대한 활용도 그럼 이 팀이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네. 봐야겠네요. 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올 때 이제 디테일까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사실 3, 2, 5, 이 3, 4, 3 하는 팀의 경우에는 없진 않거든요. 근데 이 팀 같은 경우에 특별한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이 양엘레라를 말씀을 드렸는데 크로스가 올라올 때는 거의 무조건 한 제가 봤을 때 10번 올라가면 7, 8번은 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몇 대 몇이 되냐면 3, 1, 6이 돼요. 아. 그래서 많게는 이제 크로스가 올라갈 때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박스 안쪽에 한 4명까지도 네. 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겠네. 네, 그리고 전부 다 보게 되면 이 수비랑 수비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양에레라 같은 경우 위협적인 건 뭐냐면 계속해서 미리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크로스가 올 때 수비와 수비 사이로 그때 이동해요. 그러니까 공이 올 때 도착하는 거죠, 그 공간에. 도착해서 헤딩 슈팅. 이번 시즌 계속 보시면은 제가 뭐 개수를 세보진 않았는데 에레라가 골을 넣은 것도 꽤 있는데 헤딩 슈팅이 이 형태로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크로스가 올라오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나머지 자원들은 네. 일단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네. 근데 수적 우위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되게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유형의 네. 선수고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3-1-6 형태는 그럼 네. 결국 이제 라유 시절에 보여줬었던 그런 공격력적인 네. 부분의 일환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어느 정도 그게 남아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수비 블록을 구축하는 것에도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물론 당연히 리스크는 감소하는 거라고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했던 팀이 또 누가 있냐면은 이 후벤 아모림 스포르팅 리스본 같은 경우 원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양헤레레라가 했던 거랑 똑같이 하는 선수가 누구였냐면 마테우스 누네스였어요. 마테우스 예, 누네스. 스포르팅 때 마테우스 누네스가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그때가 저는 이렇게 3-1-6으로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이 후벤 아모림 팀에서. 아,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예. 나가는 그런 면모가. 예. 이게 3-1-6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보통 3이 오죠? 예, 3-2-5고 5여도 보통 백4면은 이제 5-4 수적우위고 5백이어도 5-5까지는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도 데클랑 전진시켜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파격적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큰 폭으로 전진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럼 어쨌든 공격적인 색채도 묻어나면서 결국엔 수비적으로 시스템 갖출 때도 프레청 442 구축해서 예전의 실패를 지금 좀 지로나 오면서 많이 약간 생각도 바뀌고 그러면서 좀 구축을 해놓은 팀이 이제 됐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지로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공격을 하면서 수비를 준비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3-1-6으로 올라가면 결국에는 상대 카운터어택이 시작됐을 때 이거에 되게 취약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의 수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히든 풋볼 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바두갈이 조금 이 판에 비해서 커가지고 네. 완전히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제가 그 침몰시킨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내려앉게. 네.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그거랑 똑같아. 침몰시켜 놓는 거예요. 상대를 예, 그래서 상대 진영에서 좌우 순환을 거치면서 간격 유지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을 뺏겼을 때도 즉각적으로 바로 압박을 할수 있게끔 장치를 해놓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근거리 근거리에 선수들도 붙어 있고 상대가 역습으로 치고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거를 압박을 통해서 이제 약간 지연시키면서 재정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놔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리올 로메로를 얘기를 한게 뭐냐면 미첼 감독이 지난 시즌까지는 조금 더 블록 구성해놔도 괜찮았다. 왜냐면 오리올이 워낙 공을 경합해서 잘 따냈기 때문에 따내고 역습을 하는 게 가능했다. 근데 이번 시즌의 경우에는 그 정도로 압도적인 미드필더 알레이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선수가 아니다 그런 유형이 보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결국에 우리가 지금 택한 방식은 뭐냐면 조금 더 에너지틱한 수비 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에너지틱하다는 게 결국에는 공의 소유권을 잃어버렸을 때좀더 빠르고 강하게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내려앉아서 수비를 할 필요가 없게끔. 그럼 결국 이 지로나라는 팀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압박이 무조건적으로 기조가 되어야 될 것이고,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수적 우위, 그리고 상대를 최대한 내려앉게 만드는 시스템. 근데 이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이런 식으로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팀은 중반기, 후반기 넘어갈 때 약간 퍼지는 경향이 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아직까지는 걱정할 시기는 아니다. 제 생각엔 주중 경기가 아무래도 없기 때문에 그게 그래도 조금 크지 않나. 뭐 유럽 대항전에 나가거나 하진 않으니까. 컵대회가 뭐 이렇게 또뭐 일정이 엄청 빡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미첼 감독이 또 재밌는 표현을 했던 게 뭐냐면은 자기들끼리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쓴다고 하냐면 공을 뺏긴 이후에 내가 5m, 10m를 뛰면은 그게 저축이 돼서 나머지 선수들이 뛰지 않아도 된다. 아, 그러니까 제가 뛸걸 내가 조금 더 띄워주고 또 이제 내가 뛸걸 제가 조금 더 띄워주고 하면서 상호 보완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에는 얘기하는 게 나, 너가 아니고 우리다. 팀이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뛰면은 우리가 이만큼 뛸걸 저축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단어를 다 같이 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그 유소년 아카데미 디렉터로서 약간 교육자적인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럼 지로나는 지금 뭐 근데 보통 저는 이런 레벨에 있는 팀들이 잘 나갈 때는 보통 팀으로서 됐을 때가 좀 많다고 보네요. 왜냐면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뭐 진짜 뭐 막말로 뭐 1억 유로씩 써서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그쵸. 그런 구단도 아니고 어쨌든 유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육성하고 조금 더 스카우팅 시스템을 통해서 좋은 선수를 이제 데려와야 되는 그리고 비싼 선수도 이제 못 데려오는 그런 클럽이다 보니까 팀적인 거 강조하는 것 같은데 지금의 지로나는 미첼 감독이 팀적으로서 굉장히 좀 완성도 높게 이제 이 클럽을 만들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보통은 많이들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야 지난 시즌 12위였는데 1위가 됐는데 쟤뭘한 거냐 뭐가 달라진 거냐라고 하는데 뭐 미첼 감독 본인은 그래요 3년 차인 것게 제일 크다 그리고 우리는 운이 좋은 게 보통은 승격을 하면은 그 승격 과정에서 핵심적이었던 선수들이 다 이탈을 하는 많이 경우들인데 이탈하죠. 근데 우리는 이탈을 하지 않았고 대다수가 남아 있고
그거를 방향성을 유지한 채로 3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크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사실 마법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람들이 12위 했기 때문에 관심이 덜 있었고 2부 리그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덜 있었는데 사실 이 지로나는 팀은 뭐예요? 감독 포함해서 계속 같은 것을 해오고 있었던 거죠. 디테일의 변화는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속성이 중요하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지로나까지 저도 올 시즌 지로나는 아직 중계를 못 해봐서 네. 이제 뭐 중계 들어갈 때 이제 아마 경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긴 하겠지만 오늘 이 설명을 기반으로 보시면 뭐 아마 라리가 보시는 분들도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다음에는 어떤 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틀레티코 시메오네로 스타트 끊었는데 지로나 받고 뭐 사실 다른 리그 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이제 아무래도 장코님 오늘 또 스페인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예. 네, 그래서 스페인 이 라리가 있는 팀을 다시 한번 다룰 수도 있을 테니까 히든 풋볼 우리 아까 뭐라고 개눈깔. 했죠? 아 개눈깔 말고. 아, 개쩌는 눈깔? 아, 그 개쩌는 눈깔이 되고 싶은 개눈깔 장코치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전술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